지금부터 콩나물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밥에 불린 쌀이 지급이 되니까 불린 쌀을 한 번만 이렇게 헹궈서 체에 받쳐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차에 받쳐서 준비를 해놓으시고 콩나물은 꼬리를 떼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소고기는 곱게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곱게 채썬 소고기에 간장으로 간을 해주시고요. 콩나물밥에 들어가는 고기는 지급된 재료만 사용해서 양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진 파, 다진 마늘, 간장, 참기름 이렇게만 양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밥을 앉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린 쌀을 냄비에 앉혀주시고요. 그리고 고기를 쌀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주겠습니다. 고기를 얹고 꼬리 떼서 씻어서 준비한 콩나물도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쌀과 동량의 물을 부어서 밥을 앉히겠습니다. 자, 1인분의 콩나물밥을 짓기 때문에 이렇게 김이 오르면 약불로 낮춰서 10분 정도, 김이 오르면 약불로 낮춰서 10분 정도 뜸을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콩나물밥을 10분 정도 약불에서 뜸을 들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 고기 이렇게 잘 섞어서 담겠습니다. 콩나물밥이기 때문에 콩나물이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잘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콩나물밥이 완성되었습니다.